제 자신도 적응을 한다라는 게그 환경에 적응을 해 나간다라는 게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. 처음엔 정말 몸도 움직이지 못할 만큼의 비좁은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에 맞게 몸이 움직여진다라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우면서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. 그 안에서도 작은 낭만과 행복은 있는 것 같아요. 그차 안에 남겨진 생수 두 통을 가지고 나눠서 마시며, 소중함을 느끼며. 쉽게 목 넘김하지 않고 끝까지 입안에 머물게 해서 가글을 하면서 충분히 즐기는.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에 대한 고마움, 소중함들을 촬영을 하면서도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. 감독님, 그 하정우 씨의 생존기를 모니터를 통해 보면서 참 기대보다 더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? 그 생존하는 하정우 씨의 모습을 보면서. 기대보다 잘 나와. 예. 느낌이 아, 어떠셨는지? 예. 예. 아니, 부정하는 뜻이 아니고요. 항상 촬영장에 갈때 모든 감독분들은 아마 이 배우가 어떻게 연기할지, 이 장면이 어떻게 궁금하죠. 할지 궁금하고,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도 되고요. 기대가 더불어서 그럴 것 같은데, 예전에 구소련인가요? 러시아인가요? 이신 바야흐라는 장대 높이뛰기 선수. 기대가 이만큼 근데 매번 한 수십 번을 계속 기록을 경신하지 않습니까? 무엇을 스스로의 기록을 기대했고, 맞아요. 그리고 정우 씨하고 촬영이 매번 그러지 않았나. 매회차였었고. 이 신바에바 나왔으면 이제 계속해서 여쭤볼 거거든요. 배두나 씨는 어땠나요? 예? 질문지 없다고 하고. 지금 얘기해요? 예, 지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항상 넘어뛰셨잖아요. 그리고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넘어뛰는 경기가 있고 밑으로 들어가는 림보 같은 경기가 있죠. 있어요. 항상 더. 낮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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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그 밑으로 지나가시는 배두나였잖아요. 넘어뛰고 림보처럼 아래로 들어가고 오단수 신 어떻습니까? 여기가 한계인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아, 아니요. 참, 인간의 경기를 넘어선 요정으로서 그렇게 천상계. 천상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. 그러니까 마치 우주처럼. 예. 마음에 드세요? 네, 아니, 과찬의 말씀. 감사합니다. 이게 전혀 질문지 없었던 건데 우리 또 감독님께서 그동안 느꼈던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자, 우리 그 비좁은 터널 안에서 사실 카메라로 그 모습을 담는다는 것 자체가 힘들었을 거고, 스태프과의 호흡도 중요했을 거예요, 하정우 씨. 그렇죠. 근데 너무 많이 배려를 해주시고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셔서 연기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감독님 스타일이 컷을 많이 이렇게 나눠서 세팅을 계속 바꿔가면서 하기보다는 그냥 한 번에 카메라 3대에서 5대를 동시에 설치해 놓고 길게는 한 18분에서 20분 정도까지 그냥 롱테이크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소스들을 가져갔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도리어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호흡이 길기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나 집중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 또한 이제 적응해 나가게 되더라고요. 감독님 스타일이 좀 마음껏 편하게 연기할 수 있게 네. 해주는 그런 스타일이시군요. 자,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배두나 씨의 키워드 사전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. 보시죠.